손가락 꺼내서 하나 둘 셋 샬롬. 전도사님이요 오늘 이렇게 TV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왜 TV를 가지고 왔냐면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집에 있는데 우와 진짜 멋있는 게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친구들 보여주려고 TV를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어떤 멋있는 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친구들. 이렇게 버튼을 삑 하고 누르면요. 화면이 올라가더니, 친구들, 자, 이게 뭐예요? 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예, 네, 아이언맨인데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쫙 하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가요, 친구들? 레이저도 나가고요. 이렇게 칙칙 하더니 멋진 옷을 입고요. 여기 발에도 칙칙 하더니요. 갑자기 발에서 불이 뿡 하고 나오더니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멋있다. 전도사님이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자, 다른 또 멋있는 게 있어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버튼을 이렇게 뾱 하고 누르면 화면이 또 올라가더니 자, 이번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들 너무 잘하네. 자, 스파이더맨인데요. 와, 전도사님이 이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먼 곳을 가려면요. 아우 힘들어. 전도사님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스파이더맨은요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나가요? 하더니요 또 여기도 하더니요 이렇게 하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맞아요. 친구들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스파이더맨이나 또 여기 있는 아이언맨을 보니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똑같은 점. 똑같은 점이 뭐냐 하면, 이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맞아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 하늘 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우리 아직 못 날아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은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자, 이번엔 누가 나올까? 이번엔 누가 나올까요, 친구들? 전사님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띡! 이렇게 누르니까, 짜자잔. 자, 친구들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에이,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은 진짜로 하늘도 날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왔네? 이러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졌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걸 이번 주에 발견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어른이 되셨을 때 모습인데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6살 친구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7살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내년이 되면 몇 살이 돼요? 8살. 또 그 다음에는? 9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12살이 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림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우리 어린 시절 예수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른이 되셨을 때 모습은 많이 봤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려고요. 와, 그릴 건데요. 전도사님이 잘 그릴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그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상상해 보세요. 12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생각하다가 얼굴부터 그릴 거예요. 얼굴. 자, 얼굴은 예수님이 동그라셨을까 아니면 네모나셨을까? 어땠을까요? 동그랬어요? 그러면 친구들 말대로 이렇게 그리고 얼굴 됐어요. 전도사님 그림 잘 그리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머리카락은요, 12살 예수님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안 들려요. 어떻게? 짧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머리도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키. 12살 예수님의 키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릴 거예요. 자, 키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컸어요 하는 친구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오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가서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또 여기도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옷을 입으셨어. 자, 그 다음에 손가락. 우리는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예수님 몇 개셨을까? 예수님은 좀 특별하셨으니까 손가락이 10개이지 않았을까요? 몇 개로 할까요? 몇 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다섯 개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우와, 이제 그림 좀 잘 그리죠, 전도사님. 자, 그 다음에 발을 그릴 거예요. 다리. 자, 예수님은 다리가 몇 개셨을까요? 두 개. 신발은 신고 계셨을까? 안 신고 계셨을까? 신발은 신고 계신 걸로 할까요? 그러면 한 개. 신발을 이렇게 하나, 둘. 이때 예수님이 여자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머리가 좀 기셔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눈썹.
눈. 눈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눈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눈 크게 그려드리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코도 있고. 웃는 얼굴이셨을까요? 슬픈 얼굴이셨을까요? 웃는 얼굴. 그러면 이렇게. 자, 예수님 손에. 12살이셨으니까 손에는 뭘 들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냥 들고 있지 말까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자, 보세요. 이제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 말 이렇게 듣고 12살 때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멋있는 갑옷 같은 것도 입고 있고 또 이렇게 화려한 것도 입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12살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키도 작으시고 또 옷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입고 있고요.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이 예수님은 걸으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막 거미줄도 쏘시고 레이저도 쏘시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속으로도요, 마음으로도 똑같았어요. 친구야, 놀자. 친구 집에 가서요, 예수님하고 친구와 같이 놀았어요. 잡기놀이 할래? 너 나 잡아봐. 이렇게 막 도망가시다가 또 잡았다. 이렇게 노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배가 고파서 엄마, 나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요, 엄마가 예수님한테 밥도 이렇게 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있었어요. 공부, 공부도 했어요. 숫자도 1, 2, 3, 4, 5 배우셨고요. 글자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은데, 전도사님,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TV에 예수님이 멋있다고 했는데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랑 다른 게 없는데 뭐가 특이해요? 근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멋지신 분이란 걸 알려주신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하루는 저기 멀리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예수님도 함께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아빠도 또 예수님의 엄마도 같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예수야, 우리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여기 있는 교회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요. 우리 친구들처럼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마쳤어요. 자, 친구들,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집을 다시 가려고 가지고 왔던 짐을 챙겼어요. 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겠구나 하고는요, 엄마도 부르고 또 우리 친척들도 부르고, 자, 우리 어서 집으로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빠, 엄마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예수 어디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지금 아마 친구들하고 잘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계속 갑시다. 아, 그렇군. 그러고는요, 또 집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예수가 진짜 보이지 않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예수 여기 어디 있겠지?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요.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요. 여보세요? 여기에도 없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봤어요? 어디에?
근데요, 이 엄마 아빠는 정말로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왔던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 어디 있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러다가 교회까지 왔는데요. 교회 보니까 예수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지금 여기까지 잠깐 왔다 갔지만 실제로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 혼자 교회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동안이나 여기에서 엄마 아빠 없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도 여기 12살 예수님은요 울지도 않고요,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과 말씀도 공부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많이 나눴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막 혼을 냈어요. 아니 예수야, 너 여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 아빠가 너 없어진 줄 알고 엄청 걱정했잖아.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조금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왜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 나는 여기 내 아빠 집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예수야, 뭐라고? 너 아빠 집이라고? 아니야, 너 아빠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여기는 너 아빠 집이 아니야. 근데도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여기 있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빠 집이에요.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예수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질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사님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여기가 우리 아빠 집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 맞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것을 널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나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금 특별한 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자랐네. 맞아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TV 속에 나온 예수님, 우와,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TV에 나온 건 예수님만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6살 친구들, 7살 친구들도 여기 모두 TV에 나와야 돼요. 에? 왜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있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들, 우리 6살 친구들, 7살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맞아요, 친구들.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모으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이 중에서 혹시 어떤 친구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언제나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더 나아가서 우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외쳐볼게요. 큰 소리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와, 잘했어요. 자, 우리 그렇게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자, 전도사님을 따라 씩씩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언제나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